자 이제 위에 네 자리를 또 여러분께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네 자리는 50위권 아닌가요? 아 안쪽이죠 이제. 먼저 50위가 있는데 권한수 씨. 어서. 난 내가 왜 50위? 난 내가 왜 나가야 됐어? 50위가 50위. 나 더 떨린다. 어떡해? 나 너무 떨려.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 어떡해? 44위. 인기 개그 50 같아. 김대희 씨. 39위. 이상준 씨. 36위. 홍윤하. 아 이건 냉정했어요. 세 번째 줄입니다. 30위. 이제 2층이라 괜찮아. 이제 올라간 거예요? 아, 더 올라갔다. 나 이제 2층부터 나 나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좀 약간 뭔가 좀 버라이티 아니 저 좋아요. 아니, 좋아요. 이제 그나마 좀 A급들이 남았어요. 아, 뭐라고요? 그나마 A급들이. 드라마가 좀 걸리긴 해도 그래도 그나마 A급 아닙니까? 그나마 A급들이 남았습니다. 발표합니다. 그나마 A급. 30위. 신봉철. 26위 황비선 씨. 26위 축하드립니다. 1위는 가야지. 올라갈게. 저희가 철저하게 경력 순위 아니고요. 네. 인기 순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냉정한... 공정성 있게 느껴지지? 어우 공정. 근데 아니 이거 꽤 좀 그럴싸하지 않아 이제? 보면 볼수록. 24위입니다. 아 누가 한 명만 올라가라. 장도연. 자, 지금 베스트 엔터테인먼트 끝나고 우수상. 자, 여기서 말해요. 네네. 일단 2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 2위. 아, 나 어떡해. 2위가 제일 높은 데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 2위가? 예, 2위가. 1등은 왕자 자리에 가는 거니까. 아, 1위는요. 참고적으로 1위는 유재석 씨입니다. 유재석 씨가 뭐 신기할 것도 없잖아요. 발표합니다. 아, 이게 연예 대상보다 더 떨려. 두 분의 아이들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괜히 긴장이 있거든요. 갑자기 긴장하네. 아니, 자 이거.